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던 저희 고양이들이 하고 있는 이 목걸이를 소개해드리려고 이 세 가지 목걸이를 가져왔어요. 다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입니다. 그냥 미연방지 목걸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고양이가 혹시나 집을 뛰쳐나갔을 때 다른 분들이 발견하고 저에게 연락을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저는 옛날에 인터넷 기사 아저씨가 오셨을 때 앙팡이가 뛰쳐나간 적이 있어서 꼭 착용을 시키고 있어요. 혹시 몰라서. 저는 면으로 된 인식표를 사용하고 있어요. 제가 가죽 같은 소재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저도 막 목에 가죽으로 된 그런 두꺼운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고양이들은 이렇게 야들야들한 면 재질로 된 인식표를 구매를 했어요. 먼저 이 제품은 아이디어스라는 그 핸드메이드 제품을 파는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. 가죽 라벨이 하나 있어서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고요. 내부에도 고양이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. 요거는 버클이 없어요. 그래서 채울 때 요거를 좀 여유롭게 늘렸다가 머리에다 끼워줘야 되는, 조금 불편은 하지만 저는 이 패턴이 너무 예쁘더라고요. 고양이한테 맞게 이쁜? 제가 이거 약간 무인용품 스타일이라고 흰색, 검은색, 회색같이 그런 무채색 고양이들에게 되게 잘 어울려요. 다음은 크리스마스 때 구매한 제품이에요. 이건 네이버 쇼핑으로 구매한 건데 녹앤노라이프라는 샵에서 구매를 했어요. 가격은 8,500원이고 되게 저렴하죠. 이 이름표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할 수 있어요. 목 안에 넣을 수도 있고 이 바깥쪽에 잘 보이게 넣을 수도 있고. 고양이 모양 버클이 너무 귀여워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당기면 푹 당겨지고 이렇게 하면 끼워지는, 이게 안전 버클인데 고양이가 혹시 이걸 차고 있다가 어디에 막 걸려서 목이 쾌쾌 뗄 때 고양이가 이렇게 당기면 끊어지는 거예요. 요거는 그래도 버클이 있으니까 착용하기 되게 편해요. 대신에 이 버클이 조금 두꺼운 감이 있어요. 이 목걸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뜨더라고요, 채우면은.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에디션으로 나온 제품이라 패턴이 너무 예뻐서 이거를 세 개 다 구입을 했었어요. 마지막 제품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이에요. 아이디어스 무스부라고 치시면 돼요. 무스부. 가격은 15,000원 정도예요. 살짝 겨울 재질이에요. 하지만 그래도 막 딱딱하진 않고 되게 말랑말랑한? 요거는 버클이 되어 있는데 요것도 다른 버클이더라고요. 가운데로 맞춰서 땡기고 세로를 이렇게 끼워주는 제품이에요. 고양이들 어디 걸렸을 때 이렇게 세게 빼면 빠질 것 같아요. 이름표 요것도 밖에 할지 아니면 이렇게 라벨처럼 튀어나오게 할지 그런 거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. 색깔이 되게 예쁜 색깔이 많았어요. 이 셋 중에서는 가장 비싼 편이에요. 이렇게 세 가지 인식표 보여드렸고요. 고양이를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꼭 혹시 모르니까 이걸 장만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강아지도 착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